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이제 어디였냐? 샘 안쪽 무너진 벽 너머로 해서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번에는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NPC들이랑 대화를 좀 봐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레다종 마을에서는 대부분의 한 8할 정도 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서 아도를 경계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샤를 구한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나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죠. 안녕! 저기 할머님이 아도씨가 옷을 고칠 일이 있으면 여기서 퇴주라고 하셨어요. 아, 좀 바뀌었구나. 놀랐어요. 할머님이 에레시아인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에요. 그렇구만. 정말? 도와줄 거야? 무뚝뚝하시네. 뭐야? 뭔가 볼 일 있나? 말은 이렇게 대면대면 해도 조금씩 조금씩 인정을 해주는 것 같구만. 아돌 들었어. 형이나 족장들보다 먼저 하구레류를 박살내버렸다면서. 굉장하네. 넌 남자야 여자냐? 모르겠다. 몸이라도 좀 똑바로 볼까 했는데 너무 아담해서 모르겠어. 어라, 여기에도 없고. 아,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라니까. 뭐지? 얘랑 뭐야? 누나는 언제나 노을하며 엄마보다 시끄럽다고. 이제 견딜 수 없어. 얘네 둘은 해변에서 놀던 그 친구들 아니었나? 내가 저번에 하면서 해변에 갔었을 때 봤나 얘네들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총각, 이샤를 지켜서 하울길로 와서 왔다고 했지. 에레시아인한테도 제대로 된 남자가 있구만. 이런 다시 봤어? 여기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이 집은 술찬 아저씨가 있던 집이었나? 아, 윗집이었구나. 방금 있던 총각 찾던 집이 술찬 아저씨가 있던 집이었나? 여기는 어떻게 나오나? 아내 웨누카도 올해라면 장례를 도와줘야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래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지. 지금은 소라씨를 도와주고 있을 거야. 뭔 소리야 이것들은. 쿠아타라의 북쪽에 있는 섬 젤메스에는 위대한 정령신 아르마가 잠들어 있다고 하지. 하지만 섬 주위에는 해일과 험해서 일족 사람들 중 그곳에 도착한 자는 없어. 우리들 레다족에게는 금단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네. 뭔지 몰라도 설명을 해주네. 이거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엄마는 어디 가셨지? 집 나간 거야? 저런. 아마 방금 아저씨가 말했던 뭐 누굴 도와주러 갔나 그거겠지. 아네 외누카랬나? 집에 외누카씨가 도와주러 오셨어. 이 집이구나. 노후도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데. 뭐 고마워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집이고. 요 집은 그나마 살짝 호의적이었나? 이런 용사님이 납치셨네요. 에메랄드 무기도 없이 그 하구레류 하고 싸웠다고 했죠? 믿을 수 없네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이 좋구만. 내가 집안일을 도우면 실수만 하니까 아버님께서 잠시 동안 소라신에서 수행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하하. 배워라고 보낸 거였구나. 아무튼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많이들 봐주게 됐네. 그러면 이제 오라 대화가 뭐 바뀌어? 뭐 들을 게 있었나? 오라 여기 있냐 근데? 있지. 그 검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군요. 맞아. 검 받고 나서 얘한테 처음 말 거는 거지 지금. 아도씨 가실 생각이시죠? 아돌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 참도에 대해서라면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참도가 그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샘 안쪽 거기 아르마가 잠든 제메스 섬에 참배하러 가기 위한 길이라 해요. 분명 카난 쪽에도 참도의 입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마물과 싸운 후인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그래요. 결심을 바꿀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저도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예이, 이런 게 있었나? 아이 고마워라. 상냥한 아르마의 축복이 아도씨에게 내리기를. 지금 계속 아르마 정령신 하는데 그 아르마가 이스 1, 2 때 나왔던 피알레나 그리고 저기 셀세타의 수에 나왔던 엘딘 마냥 날개 유익인 날개 달린 애들이지. 넌 뭐 별말 없니? 갑자기 레다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걸어서 놀랬어. 아무래도 아들군이 마을에 아이를 구한 모양이네. 자기도 끊어진 마당이. 이렇게 된 바에야 여기 눌러앉아서 행상을 계속해볼까. 뭐 지하에 카난섬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고? 하하, 마을 근처에 확실히 지하의 유적이 있지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가? 마물투성이라고 들었으니 내가 통과하는 건 모르겠지.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다고. 쇼핑 한번 해볼까? 나 돈은 있냐? 100원 있네? 열매랑 갑바 이거 하나 사면 되겠다. 오케이 됐고. 그러면은 진행하기 전에 여기 이 집 아저씨였나? 술 좋아하는 어부 아저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해변이나 한번 거기 한번 갔다가 가보면 되겠지. 아이템도 한번 깨고 갈까? 장비 뭐 껴둔 게 없네. 물약도 안 껴뒀었고. 자, 끼우고 야야야야야 아이템 씨앗은 있는 대로 먹지 뭐. 최대 생명 플러스 5 좋아하자. 그 리발트 이게 아직은 강화가 덜 돼가지고 특수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요거는 강화하면은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스킬 아무튼 뭐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야기 해변에 아저씨가 있나 없나 되도록이면 말은 다 걸어보고 싶은데. 여기 있네. 낚시 중이구나. 야 지금은 고기 잡여줍니다. 그런 뜻밖의 연애고 하지 말라고. 나라도 일할 때 일한다니까. 얼굴은 붉은데 벌써 한장 더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몰라. 여기는 아직은 깊어서 안되고 다음에 오자. 그러고 보니까 이샤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면 튀어나왔었나? 그랬었나? 언제 나오더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가보자. 가고 그 샘 쪽 가기 전에 다리 쪽도 한번 그러다가 볼까? 거기도 애들이 있었나 없었나를 모르겠네. 가기 전에 세이브. 너한테 내가 말을 걸었었나? 아무래도 오드족장에게 진짜 전설을 인정받은 것 같은데 정막이지나 같은 LHC에는 처음이야. 그렇구만. 조언은 뭐 없니? 요거 칼에 대해서. 에멜을 정지해서 강도를 높인 것을 예부터 에멜라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 너의 그 검은 정확하게는 에멜라스의 검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에멜라스의 검 최대의 특징은 정령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하지만 그대로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 같아. 자세한 것은 가난섬의 마을에 있는 에멜라스 정제소에 물어보는 게 좋아. 연마을 사정도 잘 알려주고 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거다도 알려주고. 위험한 정소는 북서쪽 그쪽이지? 이거는 저번에 물었던 거고. 정령비는 왼쪽에 있는 저거고. 됐어. 가볼까? 그럼 아까 나오네. 자 이제 악세사리를 줬던가 나무 팔찌?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아돌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제 왜 도망갔었나 이런 거를 잠깐 짤막하게 말을 했었나? 이걸 이샤는 아돌에게 특이하게 생긴 팔찌를 건네줬다. 제가 끼던 팔찌예요. 중고 팔찌.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좋아 팔찌를 받았다. 오프닝에서도 나오는 그거지? 뭐 웃으니까 귀엽긴 해. 또 놀러와 언니랑 함께 기다릴 테니까. 아 웃는 거랑 이렇게 쫄랑쫄랑 뛰는 거는 참 귀여워. 그럼 받은 거는 장비해두자. 악세사리 동방이. 이게 나름 유용하게 쓰이니까 악세사리 같은 거는 생기는 족족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닭이 한번 갔다가 없으면은 바로 샘 쪽으로 가면 되겠지. 한번 가보자. 다리던 채는 아무도 없었네. 경비 보던 친구도 다 어디 갔나 했더니만 여기 있었구나. 너네 안녕. 족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앞에 있는 지하도는 가난섬으로 터오는 것 같아. 하지만 안쪽에 있는 마물의 수가 심상치 않은데 혹시 닭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닭은 고쳐야지 너네가. 가난섬으로 건너갈 생각인가? 절편에 도착하면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에레시아인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 레다족의 생활과 그 에레시아인들의 생활 니는 어떻게 비칠까? 난 에레시아인인데 고기도 없고 말이야. 아무튼 이쪽에 닭이가 이렇게 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잔해물로 이어져 있으니까 참도 안쪽으로 미토스 참도. 여기는 떨어지면은 아이템 있었나? 상자 몇 개 있었던데. 이렇게 상자에 뻘꿀 먹고. 요 벌레들이 더듬이가 굉장히 아프니까 조심조심. 아 아파.
살려줘. 이쪽 길은 길 따라가는 외길 같은 형식이라서 별로 돌아볼 건 없는데, 지금 레벨이 좀 올리고 싶으니까 벌레 잡으면서 잠깐 좀 놀아볼까? 회복지 먼저 하고 세이브도 하고. 어, 아파. 자, 제법 강해진 것 같으니까 이어서 해보자. 참도는 그냥 길 따라서 가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마 이 에메랄스 검으로 지문 인식 같은 도어락을 해제를 했었나? 아, 여기 있네. 바로 나오네. 이거를 깡. 갑자기 아독이 가진 검이 뭔가 반응했다. 갑자기라기보다는 냅다 세리쳤는데 뭘 원하고 내비친 거 아닌가 싶은데, 앞만 봐도 저 문장식은 찔림 아플 것 같고. 이렇게 아무튼 들어오면은 복도에는 웬 그림이 전시가 되는데, 저기 씨꺼매 보이는 칼이 하나 있고, 그 옆에도 웬 세 가지 검이 있는데, 파란 게 지금 들고 있는 리발드처럼 보이고, 저 빨간 거고 하나 검은 거 옆에 있던 건가? 다른 거지? 저게 아마 노란색 그걸 텐데, 뭐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애가 이게 아르마인가? 그랬을 텐데. 오른쪽에 또 보면은 뭐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날뛰고 있고, 아르마가 그거를 어떻게 진정시키려고 하는 건지 뭔지 그런 느낌이고, 그 옆을 가려니까 웬 누더기가 하나 있네. 아무래도 대응하는 열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저 녀석은 놀랐군. 하이엄. 설마 나 이외에 이런 장세트를 올려 쓰기 있으려고는. 너 도대체 누구냐? 마을에선 보지 못했는데. 뭐 알아보고 놀라는 줄 알았더니만 그냥 사람을 봐가지고 놀라는 거였고, 아돌은 이름을 밝히고 교착했을 때부터 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돌 크리스틴. 정말이지 이런 우연이. 하필이면 이때 이 자리에 나타난 게 붉은 머리의 아돌. 너의 소문은 여러 가지로 들었어. 여러 일에 깊이 참여하고 호감을 주는 청년이지. 호감 간다고? 살벌한데 좀? 잠깐 좋은 기회다. 너의 실력 이 할버드로 확실히 밝혀주지. 그 파란 에밀라스의 검이 거칠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다짜고짜 대뜸 시비를 거는데, 어 무서워라. 아돌이 지금 이런저런 시길지에서 여러저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몇 번을 구하고, 그게 지금 눈도장이 찍혀가지고 로몬 제국이었나? 대다 큰 제국에 아니 눈도장이 예쁘게 찍혀가지고 소문이 이래저래 퍼져서 지금 원치 않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걸로 보는데, 얘는 지금은 아야 그냥 누더기 걸치고 있는 미친놈이라고 잠깐 설명해두면 될 것 같고. 그만 좀 해! 다음에 몇 번 또 맞으실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그만 좀 해라.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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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드도 안 해?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방패는 장식이라서 가드가 없는데. 아파. 어우 세게 들어갔다. 꽤하잖아. 인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검의 솜씨만은 확실한 것 같군. 나름 칭찬 들으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네. 내 이름은 가슈. 너와 같은 모험자지만 기분에 따라서 용병일도 하고 있지. 이 앞을 지나가면 카난섬이다. 근처에 에오르페에서 흘러들어온 무리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쓸데없는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아. 나쁜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지. 아, 나름의 조언이지. 쫓기는 신세인 걸 얘도 알고 있으니까. 아,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뭐 여기서도 뭔 일이 일어나려고는 한다는 느낌이고. 뭐 이건 또 아르마 그림이고, 웬 잠자기 타고 있고. 이것도 아까 봤던 그거네. 세 가지 검, 아르마. 뭐 어떻게 봉이 날려는 느낌인 거고. 얘는 뭐야, 갑자기 신격화야?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복도 긴 거 하나 있었고, 빨간 저 인식 도어락은 아직은 작동이 안 되지. 지금 빨간 거 뭘, 뭐 뭐지 이름 각이 없으니까. 아무튼 도둑이 하나 볼까? 문은 크게 닫혀있다. 인식이 안 되니까 지금은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또 벌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 지겹다. 그냥 갈래.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눈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친구. 이 친구는 지금 리발드가 약점이라고 파란색으로 몸이 뿜 들어오는 거니까 해당하는 색깔에 상응하는 무기로 잡아주면 이렇게 애매를 떨궈주니까 뭐라 해야 돼, 보이는 쪽쪽 되도록이면 잡고 가는 거고. 아 근데 벌레가 너무 쬐깐하고 그래가지고 잡기 힘들어. 좀 죽어라. 단단하기도 더 단단했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추가 애매를 많이 드랍하니까 보이면은 잡는 걸로 끝납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봐서는 다 온 것 같은데 벌레는 점점 많아지는 거 같냐. 됐나? 여긴 구멍 없냐? 어우 깜짝이야. 도착. 해안길. 귀짧은 친구들이네 이젠. 이 근처의 석재도 거의 다 써버렸군요. 이 이상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하로 내려갈 것 같다. 뭐 둥지를 틀고 있는 벌레놈들 어떻게든 해야겠지만 그건 어떻게든 되겠지요. 다만 쿠아테라의 자들을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 걱정입니다만 꿀이 달린 녀석들의 생각은 어째 소울길 생각과 다른 거냐고. 자기가 사는 장소를 더 안전하고 살기 좋게 하자는 건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남의 유적을 그렇게 문화유산 아닌데 이것도 그거를 갈아가지고 건물 만드는 데 쓴다고? 굉장하구만 이거. 바스람 주인님의 그런 방식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충성심이 과한 것 같은데 좀. 어라 계세요. 어째 저런 곳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전에 표류한 그 용병 녀석인가? 가슈를 말하는 거지 이건? 아니요 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 같네요. 아 가는 곳에 이번엔 또 남자밖에 없어. 처음 뵙겠습니다. 바스람 상회의 로이드라고 합니다. 이쪽은 같은 상회의 잭슨. 보건대 저희와 같은 에어루피 출신이신 것 같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장소에서 나오신 겁니까? 아돌은 이름은 밝히고 지금까지 사정을 설명했다. 과연 레다족의 도움을 받으신 겁니까? 하지만 지하의 유적이 바다 밑을 지나 쿠아테라선까지 이어져 있다고는. 그것은 바사람님께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위험한 지하를 지나왔으니 아니 왔다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떠듬냐. 에베베베베베. 꽤나 간이 부은 녀석이로군. 어때 우리와 함께 바사람 주인님의 밑에서 일하지 않겠나? 당연하다는 듯이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네. 아하 뭐 그렇게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 표류의 쇼크를 잊을 정도로 충실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뭐지? 약물 주교라도 당한 건가? 잭슨 씨,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당신은 먼저 돌아가셔서 다리에 시찰을 해주시겠습니까? 오, 맡겨두라고.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말이야, 신입. 기회가 되면 술집에서 한잔하자고. 나는 내 동의를 받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신입으로 땡쳐버리네. 들어간단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리모즈 마을은 이쪽의 길을 동쪽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저희 고용주이신 바스라님께도 말씀드릴 테니 꼭 저택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대표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두시면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건 그래도 좀 격식 차리는 느낌이 없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왔으면은 요 밑으로 보면은 끊어진 달기가 있는 장소가 나오고. 달기를 뭐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냐? 뭐 어떻게 줄을 잡아당겨서 고치기라도 해야지. 보기 좋게 끊어졌는데 이 모습을 솔개하려고 해도 칸 한쪽만으로는 되지 않아. 그렇겠지. 아무튼 양측 간의 합의가 필요한 합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아까 말대로 동쪽을 따라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마을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앞에는 정령석. 정령석이 맞나 이름이? 몰라? 그새 아까 읽었는데 그새 또 까먹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면은 항구도시 리머주. 여기도 넓이가 넓은 만큼 NPC도 다양하게 즐비하고 있고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돌아보는 거는 좀 천천히 해보는 걸로 하고 시간이 애매하니까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말도 도착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마을 한번 둘러보고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